도대체 AR 도구들이 실제 영상 제작에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분들도 감탄할 만한 새로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린 스크린을 활용하면 현실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배경이나 장면을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어 영화, 광고,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물론 실제 장소에서 촬영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를 잘 못 가고 여태 뺑이를 쳤던 거야. 시즈 좀 재봐. 시즈부터 하자, 서로. 아무튼 오늘은 AI 도구들을 활용하여 촬영조차도 필요 없이 이미지 생성 툴로 크로마 배경의 인물과 배경을 생성하고 동영상을 만들고 합성하여 멋진 장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Let's go! 안녕하세요. 워키스 크리에이티브의 워키입니다. 저는 누구나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영상 제작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해 아주 간단하게 그린 스크린 이미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원하는 인물을 묘사하는 문장을 입력하고 배경은 그린 스크린으로 지정해주는 프롬프트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살짝 잘리는 부분이 있으니 미디 전이의 수정 기능으로 티셔츠도 바꿔주고 줌아웃도 시켜줄게요. 이렇게 크기를 줄여주고 바꾸고 싶은 부분을 칠해주고 서밋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크리에이티브를 클릭해주면 고화질 이미지로 만들어준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디테일이 좀 없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매그니픽 AI가 이미지 화질 개선에 그렇게 좋다는데 많이 쓸 일이 없어서 아직 사용 안 해봤답니다. 없어. 요금제 좀 다양하게 추가해 주시면 안 될까요? 100개씩 이미지 만들 일이 없는데 나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크레딧 개별 구매라던가. 미드 저니는 스타일리시한 표현은 진짜 잘 나오고 플럭스는 사실적인 이미지를 잘 만들어주는 편인데 같은 프롬프트라도 미드 저니에서 뽑을 때는 머리도 옷도 더 세련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럭스는 좀 촌스럽게 보면 그래도 뭐 많이 생산해서 잘 나온 거 그러면 되니까. 그리고 최근에 화질도 크게 향상돼서 플러스 프로 울트라 모델이 나왔거든요. 대형 사이즈로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플러스에서 내 얼굴을 학습시켜 그린 스크린 배경으로 생성된 이미지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진짜 같지 않아요? 나의 사진을 학습시켜서 이미지 생성하는 방법은 예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정말 근데 뭐가 감이 오지 않아요? 이제부터 내가 이걸로 뭘 하려는 작정인지? 지금부터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만들 거예요. 카메라는 정지 상태로 설정해 주고요. 원하는 움직임 프롬프트 적어줍니다. 런웨이나 클레이는 가끔씩 컨트라스트가 되게 강하게 나오거든요. 로우 컨트라스트랑 뮤리 컬러 적어주면 좀 괜찮답니다. 카메라로 움직일 것이라면 트래킹 포인트를 그려놓고 동영상 생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메라 움직이지 말라는데 자꾸 움직여. 세팅에 있는 렐레번스를 높여줄게요. 크리에이티비티 쪽이 가까울수록 자기가 창작해서 만든다. 근데 이러다가 의외로 괜찮은 경우도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배경을 영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간단한 프롬프트 작성해줄게요. 같은 프롬프트 넣었는데 다 다르게 나왔답니다. 뭔가 뽑기한 느낌이에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생성을 완료한 영상들은 스케일업을 해주었답니다. 요즘 토파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료 프로그램이 확실히 화질 개선이 잘 되더라고요. 이제부터 애프터 이펙트에서 합성해 줄 것인데요. 먼저 인물의 배경을 제거해 줄게요. 이펙트에서 키라이트를 적용하고요. 배경을 스포이트로 찍어주고 스크린 매트로 보이게 한 다음 클립 블랙과 화이트를 조정해 줍니다. 엣지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준 다음 파이널 리조트로 바꿔줍니다. 주변을 간단하게 마스크로 지워줍니다. 자세한 합성 방법은 예전 튜토리얼을 참고해주세요. 튜토리얼 만들어본지 얼마 안 돼서 만들어서 어색한 영상 있어. 그냥 봐, 알맹이가 중요하잖아. 오글거려서 도저히 못 보겠는 거는 나도 조용히 비공개 처리했단 말이야. 배경 영상은 카메라 트래킹 이펙트를 적용해서 트래킹을 잡아준 다음
인물을 합성할 위치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대고 카메라랑 위치값을 불러옵니다. 인물을 가지고 와서 3D 레이어로 만든 다음 널 포지션 값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고요. 인물의 크기를 조정해줍니다. 인물의 그림자는 크로바 영상을 가지고 와서 합성해주면 더욱 자연스럽답니다. 마지막으로 컬러 보정을 해주면 완성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깔끔하게 크로마 촬영을 해오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영화 쪽이 아니라서 그런가? 공룡이나 호랑이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자유롭게 원하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동물이나 공룡 같은 거는 클릭이 잘 되더라고. 멋이 이상하게 막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폭발하고 연기 나고 이런 영상 에셋들을 합성해서 내가 원하는 장면을 더 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AI 주스가 이런 에셋들이 장난이 아니지. AI로 동영상 생성할 때 총 쏘고 뭐 불 나고 이런 것들은 잘 안 되더라고. 진짜 복불복이거든요. 이런 장면들은 에이주스 에셋들을 사용해서 합성해 준 것입니다. 이 방법이 더 빨라. 해외 크리에이터가 그러는데 용이 불을 뽑아내는 장면을 만들고 싶으면 용이 입을 벌리라는 프롬프트를 주고 불은 따로 합성하는 게 좋다네요. 불이 안 나온다던가 아니면 딱 뭐 옆에서 이상한 데서 막 나오고 이러거든요. 내가 했을 때도 그러더라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되고 막 이래. 총 쏘는 장면도 잘 되다가 안 되다가 막 이러더라고. 권총을 쏘는 건데 효과는 샷건이요. 총 쏘는 에셋은 엄청 좋은 거 많거든요. 무료로. 그거 넣어준 것이랍니다. 뭐 프로포트 쓸 때 효과는 뭐 어떻게 나오고 뭐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하겠어. 이런 거 봐야지 알지. 최근에 또 새로운 에셋들이 많이 업데이트 되어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답니다. 곧 블랙 프라이데이잖아. 이번에 엄청나게 할인해서 주거든요. 지금 사지마. 내가 A주스를 좀 쇼부로 좀 받았어. 나의 구독자를 위한 아주 특별한 혜택 바로 들어주도록. 원래 그러려던 거 해준 것 같긴 하지만 외국 회사들은 이런 게 좋더라고. 된다 안 된다 바로 얘기해주는 거. 어도비도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새로 구독했거든요. 지금 박감을 쓰고 있답니다. 지금 우리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 고정 유지비는 최대한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도 통상이 통상이란 말이지. 유튜브 시작하고 얼마 지났을 때 좀 이상한 놈들이 꼬이더라고. 내가 뭐 좀 있어 보이나? 이때까지 들었던 허세조에 참 신박하더라고. 야, 나 개뿔도 없어. 걔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한테 가. 우리 뭐 개뿔도 없어. 어딜 봐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생겼니? AI 공부까지 해서 배째라 그러라고 이 자식들아. 해보라 그래, 해보라고.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뚝딱 되는지. 실제로 영상을 제작하는 도중에 장면을 좀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그린 스크린을 사용하면 교차나 수정이 훨씬 편해진답니다. 물론 작업 과정이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전통적인 방식에 비하면 정말 간단하지 않아요? 보통 이미지 생성 작업을 해보면 인물은 마음에 드는데 배경은 마음에 안 들고 배경은 마음에 드는데 인물은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하루 종일 프롬프트하고 수정하고 이래요. 근데 미드저니 업데이트 되고 나서 사용하기 엄청 좋아졌더라고. 답장. 동영상 생성 툴은 많은 것들이 움직여야 되면 더 말을 잘 안 듣더라고. 아직은 사람들이 뒤로 걷고 있어. 이 영상도 뒤에 있는 사람을 이상하게 걷고 있거든. 자세히 보면. 이렇게 AI 툴만으로도 촬영 없이 아주 간단하게 그린 스크린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AI로 만든 영상들은 움직임이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영화나 광고에서 실제로 촬영한 영상이랑 같이 섞어서 넣어주면 활용도가 확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아무도 모를 것 같고. AI로 만들었든 아니든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어차피 사람들의 결과물만 볼 텐데. 나는 AI로 만든 것을 미리 넣어보고 진짜 괜찮으면 실제로 제작한다던가. 수정은 절대 안 돼. 뭐 봐야지 가벼운 것도 되잖아. AI 툴도 사용하고 나서 작업 시간이 단축됐냐고 묻던데 아니요. 할 일이 더 많아. 공부할 것도 엄청나고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좀 천천히 하라고. 근데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폭이 더 방대해졌다고나 할까? 다른 분의 작업들이 확 준 거겠지.
클라이언트들한테 싸게는 안 돼요. 우리 몸값을 좀 비싸게 주고 다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똑같은 예산으로 더 멋진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글로벌 시대. 상상력만 있으면 어떤 장면이든 만들 수 있답니다. 그린 스크린 촬영한 영상을 배경을 제거하고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왼쪽 영상을 클릭해주세요.